네, 오늘 조진동 변호사님 모시고요. 요즘 시시각각 변하는 이민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아,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이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두 청취자분들, 모든 분들 다 안녕히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더군다나 그 많은 법들 중에서요, 보면 이민법이 얼마나 시시각각 많이 변하고 있는지, 우리 한인사회 이민자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혼돈되기 쉬운, 아,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예. 가지 법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전문가인 저희 이민 변호사들도 그 아침에 오피스에 출근을 하면은 그 이민 변호사 앞에서 이제 서머리 메일을 보냅니다. 손님이 전화를 오신다고 그래서 전화 받으려고 하다가 잠깐 하고서는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소식을 보지 않고서는 손님한테 말씀드렸다가 다시 연락드려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난 1년 동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시다시피 가능하면 이민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정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한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보여주기식으로 한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그 쪽의 단체나 이런 그 분들은 너무 불공평하니까 바로 소송을 진행을 하겠죠. 연방법원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저번 주엔 됐지만 요번 주엔 안 되고 그랬다가 다음 주엔 또 다시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바라건대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좀더 예측 가능한 그런 이민 행정 정책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즘 뭐 코로나 시기에 뭐 줌으로도 때로는 온라인으로도 클라이언트들 만나기도 하시고요. 주로 상담 오시는 부분들이 이민 분야에 어떤 비자를 가지고 많이 다루고 계십니까? 요즘은 그 특별히. 요새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일륜지 대사니까요. 시기와 상관없이 결혼들 많이 하시죠. 아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분들 이제 뭐 꾸준하게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으셔서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결혼 관련해서 초청하는 이제 이민은 항상 꾸준하고요. 그 외에는 그 지난 몇 년간 특히 2017년, 18년, 19년 올해까지 그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이제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 사람만 고용합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 취업이 관련돼 있는 비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H1B 이건 이제 그 4년제 학사 이상을 갖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가끔 뭐 숙련직이라고 이제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좀 잘못된 말이고요. 그 전문직,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그 디그리가 있으신 분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그런 전문직 비자고, 그다음에 투자 비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경영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상당 금액을 그 미국 내에 있는 법인에 투자해서 직접 경영을 하는 투자 비자인데 이것도 알고 보면 본인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이 관련이 돼요.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쓰는 O비자, 이것도 예술인 비자지만 일을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그 고용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취업과 관련이죠. 뭐 P 비자, 뭐 그다음에 CPT, OPT 같은 학생 비자지만 일을 할수 있는 이런 경우까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견제를 했기 때문에 새로 신규 발급이나 연장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던 지난 몇 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temporary, 그러니까 임시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머무르다 다시 가는,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비자였는데, 이상하게 이쪽은 엄청 집중 견제가 됐었지만요. 그 미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영주권, 취업 영주권 쪽은 상대적으로 연구를 좀 드렸는지 견제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대형 폭탄처럼 터졌던 게 지난 10월 7일, 선거를 며칠 앞두지 않은 그 시점에서 갑자기 프리베일링 웨이지, 그러니까 취업 비자나 취업 영주권을 할때 아무나 외국인을 막 고용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제 허가 비슷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진행하는 데가 이제 이민국이 아니고 노동성이거든요. 네. 이 노동성에서 기준으로 잡는 임금이 있는데 이 체계를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한 4, 5만 불이면 할 수 있는 직종을 뭐 10만 불 이상이 되어야만 네.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게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 말이 그런 거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영주권과 취업 비자의 길을 막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네. 아주 큰 회사들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IBM 이런 데서는 원래 기존에도 상당 고액 임금으로 그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이제 고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이 되면은 그런 기업도 뭐 미미한 피해가 있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한인 같은 한인들이 하시는 많은 영세한 비즈니스 또 네. 그런 데를 바탕으로 첫 그 취업의 문을 여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거의 사형선고 네, 같은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네. 그걸 시행할 때 원래 모든 법이나 정책은 미리 알려주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이래요. 네. 뭐 예를 들면 6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10월 7일에 그 국토안보부에서 말했던 그런 그 내용들은 네. 그런 절차와 시스템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법대를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래도 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예. 이거는 유지가 되기 힘들 텐데 너무 그 시스템과 원래 있던 규칙이나 이런 정책 또는 어떤 법률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원칙 네. 그리고 판례들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을 얻는 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네 그 정부나 그런 어떤 세력을 지지해주는 사람들한테 대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환이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안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2월 1일 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네. 그 제프리 화이트 그 판사가 일단 1심 판결을 내렸어요. 네. 이거는 그 국토안보부 쪽,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얘기한 내용은 그 코비드로 인해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너무 그 타격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네. 어떤 외국인의 그런 노동을 제한함으로써 그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큰 취지가 있으니까 계속 효력을 인정해 주세요라는 걸로 이제 어필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얘기가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급료 체제를 뒤바꿔 가지고 그 처음에 취업하시는 분들 힘들게 만들자 영주권이나 그 취업 비자를 못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는 코비드 전에 나왔었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밀어붙인 거일 뿐이지 진짜로 원하는 인텐트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판사가 정확히 간파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그 10월 7일 이전에 정상적이었던 적정 임금 체제를 이제 유지하게 됐어요. 네. 현재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을 내려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질질 끄는 게 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불체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다카라는 네. 다카라는 거기서 신규 접수도 받아주세요라고 했었는데 네. 법원 판결로 예. 지금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적정 인권과 관련된 판결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언제 원상 회복을 할 건지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그 취업 영주권을 하려고 또는 뭐 H1B 신청을 하려고 연장하는 분들 얘기죠, 이거는. 네. 하려고 이제 그 하시던 분들이 그 노동성에 이제 신청했던 그 적정 임금을 정해주세요라는 신청 같은 게 지금 그 사이에 받거나 이러신 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답이 없어요. 아직 그 어떻게 네.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 그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벌써 발 빠르게 문의를 했습니다. 네. 그 노동성. 적정 임금을 정하는 그런 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빨리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떤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통지를 주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확인한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이에
너무나 높은 임금 체계로 임금을 적용을 받는 케이스가 돼버리신 분들, 네. 10월 7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10월 7일부터 네. 12월 1일 사이에, 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그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안의 그 기준대로 나온 게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특히 뭐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런 걸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회복을 해주고 어떻게 네. 정정을 해줄 거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네. 경우에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었던 우리 손님들 케이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그런 그 프리베일링 웨이지의 그 어떤 결정을 받은 분들은 진행을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각각 처한 스테러스의 그 네. 신분, 미국의 지위, 뭐 학생 신분으로 있던, 뭐 취업 비자로 네, 그렇죠. 있던 신분은 기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바로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로운 걸 신청하라는 얘기인지, 그 사이에 피해 보신 분들, 아니면은 그때 그 번호를 다시 입력만 해주면 정정을 해주겠다는 건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니까 네. 그게 나올 때까지는 손님의 그 신분 유지를 위한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지만 네.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좀 답답한 상황이죠. 네. 아직은요. 아, 네. 그렇군요. 애매모호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예하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참 글쎄 좀 난감하다. 지난 몇 대략 년은 난감? 너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나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그 손님들은 그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렇죠. 다 네. 진짜 이노슨트 네. 클라이언트들이시고 네. 그냥 전문가가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케이스를 맡기십니다. 그러신 분들한테 이 법이 바뀌고 또는 그 어떤 대통령령이나 이런 체계에 맞지 않는 네. 무리한 그런 그 규정들이 시행이 될 때 네. 설명을 드려도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답답하시고 네.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저희들은 아니 정부가 왜 저러지? 아니 이민국이 왜 저러지? 네. 예, 이런 말씀 드렸던 그런 네. 지난 몇 년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혼란과 그런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요. 네. 뭐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다음 달 1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새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은 이제 많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그 정부가 확정이 되고 또 이민법도 안정이 되면서 그렇지만 신분 문제로 예. 애쓰는 모든 분들이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상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님, 우선 사무실을 소개해 드리면요. 뉴욕 오피스는 노던 154가 체이스 은행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718-353-2699, 718-353-2699번이고요. 뉴저지 오피스도 있습니다. 잉그로드 클립스 실반 에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5분 거리 내 있죠. 201-449-0009, 201-449-0009번입니다. 네, 조진동 변호사님. 취업 영주권 또 최고의 승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족 영주권, 취업 비자, 투자 비자 등 각종 비자, 또 미리국 불체자 배우자 이민 신청 전문입니다. 추방 재판 방어 전문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조진동 변호사님과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우리 다음 행정부가 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 하에 네. 그렇다면 예상되는 이민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시겠죠.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예상이 네.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지난 4년 동안 그 다카 그러니까 그 청소년 추방류의 대상이셨던 분들 네. 이게 참 고마운 그런 그 규정이었던 게요. 그 어떤 이민법의 개혁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그 조건이 양하 상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원, 하원과 상원을 그게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안 하고 사인을 하셔야지 이제 네. 법안이 되는 건데요. 네. 그 의회 역학 관계를 좀 살펴보면은
공화당 쪽에서 상원을 계속 그 머저리티, 그러니까 다수를 점하고 있었어요. 네. 또 하원도 그랬을 때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법안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네. 일단 임시 방편적으로 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네. 의미가 있는 게요. 취업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음흠. 그리고 초창기에는 여행도 갔다 올 수 있었어요. 네. 심지어 신분이 불체인데도 네. 그 어드밴스 퍼럴이라고 하는 그런 네. 여행 허가를 받아서 여행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좀 어렵게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 건데요.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초창기 때부터 계속 그 어떤 겁박, 공포 네. 이런 걸 조성하는데 네. 1번 타자였어요. 없애겠다, 없애겠다, 네. 없애겠다. 예. 그래서 그 막 정지되고 막 뭐 이랬던 그런 순간도 있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접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다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예전에는 드리머라고 그랬어요. 네. 그 드림 액트. 그러니까 네. 어린 그 부모 손을 잡고 미국에 들어오신 그 어린 분들. 그분들은 네. 뭐 그 오버스테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엄마 아빠 따라와서 맞습니다. 여기가 미국이구나 뉴욕이구나 학교 다니자 하고 다니고 이러다 크다 보니까 청소년이 됐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랑 네. 자기 뭐 내야 되는데 못 내고 네. 뭐도 번호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그런 게 많이 그 현실 그 파생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도 못 하고 낙오자가 되고 그래서 아 네. 그런 분들을 먼저 구제해 줘야겠다라는 그 대상이 드리머들이었는데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넘버원으로 다카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어떤 이민 개혁법을 하는데 1번 타자로 그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카의 대상이 되고 계신 분들이 그 이민 개혁법의 그 적용을 받아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네. 선거로 인해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새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 신청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게 그 트럼프 행정부가 또 새로 만들어냈던 것 중에 그 공적 부조 그러니까 네. 뭐 한국말로는 그런데요. 미국 그 용어로는 퍼블릭 차지. 그래서 네. 그 어떤 주정부나 로컬 정부나 연방 정부나 이런 그런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생활한 적이 있거나 네. 또는 생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거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려는 그 폼 이름이 944예요. 네. 근데 그거를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했다가 반대하는 쪽에서 소송을 내서 안 내도 된다고 했다가 엎치락뒤치락 네. 엎치락뒤치락 지금 현재는 일단은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그 여기서 영주권 접수하시는 분들이 그 서류도 꼼꼼하게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보내시면 뭐 빠른 거는 6개월 안에 뭐 인터뷰나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같은 경우에 네.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뭐 1년 훨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아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만 잘 써내시면 이걸로 인해서 발목을 잡혀서 내가 영주권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됐다라는 네.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꼼꼼하고 충실하게 해서 오케이.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 이런 거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했던 그거에 그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도 거짓말을 쓰거나 숨기실 필요 없이 네. 꼼꼼하게 잘 전문가와 상의해서 네. 폼을 작성해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공적 부조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드. 뭐 가장 쉬운 건 메디케이드, 푸드 네. 스탬프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종류도 굉장히 많고 뭐 주택 관련한 보조금도 네.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요. 일일이 지금 그걸 신경 쓰시면서 하시는 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바람직하진 네. 않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안 하시던 분들이 네. 지금 이런 과도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네. 신청을 해서 하시는 건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일단 네. 어떤 그런 게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는 상황이 네. 온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번에 그 또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취한 네, 모든 네. 이런 이민 제한 행정 명령 네. 또
취소하고 또 그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또 취하되는 그런 네. 과정들을 많이 그 겪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그 바이든 그 당선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이민과 관련된 모든 트럼프가 내렸던 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네. 전부 다 폐기하는 명령을 바로 사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뭐 속된 말을 좀 쓰자면 대멋질을 하듯이 한 게 좀 있어요. 트럼프 네. 행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게 장치를 해서 만든 것들이 있어서 네. 아마 새 행정부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도 듣고 광고 듣고 와서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민법 상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님과 함께 생활 상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진동 변호사님은 전문 분야가 취업 영주권, 또 최고의 승인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가족 영주권, 또 취업 비자, 투자 비자 등 각종 비자, 또 미리국 불체자 배우자 이민 신청 전문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민 재판에서 추방 재판 방어 전문 변호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뉴욕 오피스는 노던 154가 체이스 은행 쪽에 위치하고 있죠. 718-353-2699, 718-353-2699. 뉴저지 오피스도 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와 실반 에비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5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01-449-0009번 00092014490009번입니다. 조진동 변호사님.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이민 정책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이민 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대를 해볼만. 그렇죠.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사면, 불체자들의 어떤 사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어떤 사면은 그 바로 지금 불체로 있던 분들을 바로 영주권자가 되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네. 쪽으로 이제 생각하신다면 그런 사면은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그 불체 신분으로 있던 분들의 신분 합법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상하건데 처음 시작은 그런 분들이 뭐 큰 전과나 불법적인 사실에 연루된 신분이 네. 그런 사실이 없다면은 일단 임시 비자 같이 네.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간을 정한 임시 비자를 발급해서 네. 그러면은 그 비자가 있으니까 신분은 합법화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소셜 번호도 받으실 수 있고 해외 여행도 갔다 오실 수 있고 네. 세금 보고나 이런 거 꼬박꼬박 잘 하시면서 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음주운전 같은 거 안 하시고 조심하시면서 네. 이렇게 일정 기간을 지나시면 그때 비로소 이런 분들은 자격이 됐으니 영주권을 신청하세요라고 이제 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큰 틀을 잡아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냥 바로 어떤 불법 체류 하시던 분들 또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언다큐멘티드라고 그러죠. 네. 이러신 분들을 바로 어떤 영주권자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열어주거나 이런 것은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의 그 주장으로 네. 고집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하시는 네. 쪽의 의견도 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아마 그 임시 비자나 이런 네. 것으로 이제 일단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일정 기간 이제 그거는 협의를 하겠죠. 그걸 네. 뭐 5년으로 하자, 10년으로 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예상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는 시간 문제죠. 사실은 네. 이런 말들이 2004년 제 기억에 제가 그때도 라디오 나왔을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그게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그 다음에 네. 미국의 그 현 상황 기업을 하는 많은 그런 그 분들이 네. 너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네. 그 불체로 계신 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이 너무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오래가니까 미국 전체적인 경제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Immigration Reform Act 뭐 형식이나 이름은 어떤 거로 됐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포맷으로 아마 진행이 돼서 네. 불체로 계신 또는 서류 미비자로 계신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그런 어떤 합법화의 길로 네. 가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조만간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아무리 이제 다른 대통령에 의한 다른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민자로서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그런 툴은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뭐 세금을 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범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는다라든지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도큐먼트,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정상적이고 또 준비된 과정 속에서의 어떤 스태투스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갑작스럽게 뭔가 좋아지는 그런 거는 또 없지 않을까라는 그렇지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린 카드 자체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여행도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소셜 번호가 없어서 운전면허 하는데 고생이에요. 뭐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고 네. 예, 그런 것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근데 네.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정치적인 건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달 5일 그 조지아주에서 이제 그 상원 의원들 선거가 조지아주 법으로는 네. 그 과반이 넘어야지 되는데 네. 그 상원의원 두 개의 그 선거가 다 과반이 안 됐어요. 네. 그 1등은 물론 다 공화당이었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조지아주 규정에 의해서 재선거가 그 결선 선거가 이제 1월 5일 날 있거든요. 네. 이날의 결정의 결과가 네.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지부진하면서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좀 사이드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즘 들어서도 코로나 기간이고 대부분 뭐 자가격리들 하시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민 단속국에서 불시에 검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전보다는 좀 있죠. 그렇지만 네. 일단 그 많은 손님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개인이세요. 네. 개인인데 그냥 염려하세요. 네. 근데 이민국은 그냥... 직원도 지금 별로 많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 기획을 하고 움직여야 네. 되는 그런 단체예요. 뭐 FBI도 그렇고 그렇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적인 그런 어떤 불법 이민과 관련된 일. 네. 또는 어떤 범죄와 관련된 일. 이런 게 아니라면 너무 개인적인 내가 지금 신분 없이 이러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느낄 만큼 위험한 상황이 막 유지되거나 네. 집에 막 쳐들어오거나 네.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불법적인 일과 연루가 있으셨던 분 또는 네. 불체자들이 집단으로 일하는 데서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지만 그냥 소시민으로 그냥 네. 얌전하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사셨던 분들은 네. 굳이 그렇게 너무 네. 누가 와서 나를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취업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취업 영주권이다 취업에 관련된 비자들은 보면 주로 H1B 비자하고 또 E2, O비자, P비자 등을 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비자마다의 어떤 다른 특성이 있습니까? 특성은 다 있죠. 네. 뭐 투자 비자는 말 그대로 돈을 들여서 자기 자산과 자본을 들여서 비즈니스 네. 시작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도 취업이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경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자기 회사라도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비자 예술가로 하시면서 이제 페이 받고 이러신 것도 다 취업이니까. 네. 네.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이런 비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 기준 충족을 못 해서 새로 막 높인 그 기준을 충족을 네. 못 해서 또는 H1B 같은 거는 또 암만 좋은 회사를 찾아도 네.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추첨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세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만 되고 두 케이스는 그 서류 심사도 안 하고 리턴이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지난 네.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취업비자로 여기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내년 4월에 H1B 하시니까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네. 있긴 그렇군요. 있지만. 그렇잖아요. 30% 남짓하는 그 추첨 확률을 갖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많이 레커멘드 드렸던 게 차라리 취업 오퍼를, 잡 오퍼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면은 네. 사장님하고 잘 얘기하셔서 영주권,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게 지금 현재 역설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신분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예요. 영주권을 네. 나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취업 영주권은 내가 이 회사에서 이미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는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취업 네. 영주권은 내가 저기서 일하고 싶어. 저 회사도 나를 필요로 해. 네. 그러니 영주권 주세요. 그러면 일할게요. 그러니까 취업이 영주권 이후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공부하시면서 그런 job offer 받아가지고 네. 영주권을 진행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 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취업 영주권을 해? 나 거기서 일도 안 하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합법적으로 비자도 없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르다 이거죠. 생각 그 저기 포인트가 좀 그렇네요. 달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비교적 순탄하게 오던 게 지난 10월 7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갑자기 임금 그 적정 임금 기준 체계를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리베일링 웨이지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그 무역회사가 하나 있다고 이제 예를 들면은 한인들이 하시는 무역회사예요. 근데 한 5만 불 정도면 사무직 그 직원을 영주권 그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10몇만 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미국 사람을 뽑는 과정을 할 때 예를 들면 네. 그 일을 할 미국 사람이 있으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 근데 10몇만 불 주겠다고 광고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럼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인상된 금액을 그 회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사장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죠. 네. 골치 아프니까 안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뚫고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나 네. 기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원자폭탄급 예. 방해 작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네. 12월 1일 날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다시 기존의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 또는 그 취업 비자나 이런 걸로 있으신 분들 학생 비자로 신분 연장을 어떻게든 하시면서 계시는 분들은 네. 시간이 확보가 되셨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데 이런데 신청을 하셔서 거기 그 매니저나 또는 이제 오너분들의 job offer를 받으셔가지고 얼마든지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이민 취업 비자에서 받았던 견제만큼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예. 사실은 그린카드의 의미가 더 큰데 네. 비이민 취업 비자는 받아봤자 다시 몇 년 있으면 다시 또 영주권이에요. 네. 도돌이표로. 그래서 예. 영주권을 받지 않으시면은 미국에서 사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린카드를 받는 순간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생각 방향의 전환을 하실 필요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종교 비자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종교 비자로서 지금 교회 지휘자로 네. 일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종교 비자로 유지하고 나서 언제쯤 지나서 그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네. 종교 비자로 계신 분들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교회에서 종교 비자로 성직자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종교 비자로 있다가 종교 이민을 신청하시면 돼요. 2년 이상 일했다가. 네. 근데 이제 2003년인가요? 제 기억에. 이민국에서 한번 실사를 나가봤어요. 네. 각 종교 단체로. 네. 그래서 종교 비자 받으신 분 잘 일하고 계시나. 근데 봤더니 비자만 받고 제대로 종교 활동이 되지 않더라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성직자가 아니신 분들, 반주자, 지휘자 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뭐 이런 분들 성직자가 아니신 그런 기타 교회나 뭐 종교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종교 비자는 받으실 수 있는데 종교 이민이 거의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영주권을 어떻게 신청하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종교 단체도 그 법리상으로 보면은요, non-profit corporation이에요. 회사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 취업 영주권의 스폰서가 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저희 손님 중에 상당수가 스폰서의 상당수가 교회나 종교단체입니다. 네. 또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단체. 예. 그래서 네. 그런 곳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타이밍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을 하시건 일을 안 하시고 계시던 본인의 스테러스가 신분이 네. 유지가 되시는 분은
그런 job offer 받으실 수만 있다면 anytime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 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 이민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이건 법에 나와 있는 정확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쪽을 통해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면 결과가 일반 기업보다 많이 좋습니다. 네. 네, 이건 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런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고요. 네.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교회의 목사님이시나 아니면 네. 뭐 여러 가지 관계 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네. 필요해서 아마 취업도 하시고 지금 그러신 것 같거든요. 네. 교회 쪽에서 필요한 인력이시니까 예. 그런 걸 잘 상의하셔서 교회 사정이나 종교단체 사정에 맞게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비교적 그러면 종교 비자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종교 그렇죠. 이민을 통해서 아니요. 그분은 이제 종교 이민은 성직자가 아니라서 어렵고 네. 그냥 일반 영주권으로 하시는 거예요. 취업 영주권으로 그렇구나.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취업 영주권을 진행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스테러스, 학생이니까, H1B니까, R비자, 종교비자니까 이게 없어요. 그냥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누구든지 네.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에 스폰서 되는 자격에 뭐 교회나 종교단체, 비영리단체는 뭐 제외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더 유리한 면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O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아 당연히 예, 그거, 스무스하게 될 수 아,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가장 네. 바람직해요. 저희가 요새 일을 할 때 네. 그냥 일반 기업으로 통해서 이렇게 잘 맞는 모든 게 다 딱딱 앞뒤가 맞는 그런 케이스를 진행해도 네. 가끔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그 노동성 쪽이나 이민국 네. 쪽에서요. 네. 그래서 견제가 들어오고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종교단체 쪽이 일반 그 기업처럼 취업영주권을 진행해 주는 케이스는 네. 그렇게 어렵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정확한 공식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체감하는 건데 네. 좀 비교적 수월하게 네. 영주권까지 가는 그런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손님 중에 많이 계십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I-751을 네. 접수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 말에 영주권 받은 지 3년째가 되어가는데 요즘 I-751이 승인되는 기간이 약 20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N-400, 400를 신청할 것 같은데 만약 I-751이 승인이 안 되면 N-400 신청이 힘들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약간 추리케하고요. 꼭 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I-751은 네. 결혼하신 지 아직 채 2년이 안 되신 분들이 네. 시민권자 배우자 예를 들면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면은 바로 10년짜리 영주권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2년짜리 네. 영주권을 발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temporary 임시 영주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네. 그 임시 영주권이란 말은 조금 그 맞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영주권은 받으면 원래 영주권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붙은 거예요. 네. 2년 있다가 두 분이 진짜 부부로 잘 살고 있는지 네. 서류를 접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컨디션이 붙은 거예요. 예. 그것만 있는 거지 취업, 여행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거대로 생각을 하시면 3년이 되면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신 분은 3년이 되면은 그 M400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통상 많은 분들은 751이 그 승인이 되고 나면은 그때쯤 벌써 3년이 찹니다. 네. 그거 나올 때쯤. 예. 네, 그래서 네. 하는데 요새는 지금 딜레이가 많이 되니까, M400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은 그 751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M400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주 그렇게 급한 사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시면은, 7월에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하시고 근데 그거와 네. 다른 어떤 급박한 사유 예를 들면 부모님을 초청해야 된다든가 이러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너럴한 그 추천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나 어떤 네. 그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 무비자 입국으로 돌아와서 체류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시민권자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예,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아, 뭐 그렇습니까? 결혼은 축하받을 일이죠. 아니 뭐 그거는 신분과 상관없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륜지 대사이고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시겠다니까 저는 그렇죠. 당연히 축하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민법과 관련된 건데요. 네. 그 원래는 그 전자여권이죠. 그러니까 비자 없이 네.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신분으로 절대 못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런 거에 다 서약을 하고 예스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받으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예외 중에 하나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네. 3개월 기한을 넘겨서 오버스테이 하신 분도 네. 모든 서류를 단 한 번에 집어넣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서 저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오버스테이는 하셨지만 들어올 때 공항에서 네. 지문 찍고 못 찍고 정확하게 입국 신사 받고 들어오신 분이어야 돼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들어오시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서류 잘 준비해서 네. 그 혼인 신고 끝나셔서 이제 서티피케이트 받으시면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알고 계시는 것은 요새 혼인 신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코로나로 네. 대면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카운티 네. 바이 카운티 좀 다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서 예약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받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린카드와 관련해서는 조금 서두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그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라고 하면 그래도 모든 그 비자 과정들이 합법적으로 좀 빠른 시간과 가장 숏컷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을 느끼겠는데 예, 예. 변호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가장 네. 숏컷 시민권자와의 결혼. 네. 근데 뭐 말이 약간 근데 말씀드리다 보면 그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우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랑하니까. 그런 어떤 네, 네. 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뭐 예.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민 정책에서 이렇게 까다롭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그 E2 비자라든지 아니면 H1B 비자 등 일할 수 있는 이런 비자들이 그 신분 변경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실. 네, 네, 그렇군요. 그 E2 비자 같은 경우로 이제 그 저희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제 그 중식 전문가로서 주방장 하시던 분이 여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중식당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투자 비자를 받으시고 본인이 직접 주방장이 되셔서 하셨는데 네. 처음에 우리가 신청할 때 이렇게 주방 경력이 화려하니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고 해서 승인을 굉장히 빨리 받았어요. 이민국도 그렇네요 하고서 줬어요. 네.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트집 잡을 걸 찾아보자. 이래서 이제 막 하기 시작하더니 세 번이나 연장 신청을 받았던 분인데 디나이가 됐어요. 아이고 참. 이유는 네. 투자 비자는 투자만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왜 직접 그 경영이 아닌 음흠. 셰프의 일을 하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막 그 떠오르는 생각대로 해서 디나이를 하는 게 많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필까지 가가지고 그 회사의 그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경영 못지않게 중요한 그 중식당에서의 그 주방의 상황. 사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네.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경영을 잘한다고 해서 중식당이 살아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알면서 그 외에도 이분은 경영에 몰입했다라는 에비던스를 찾아서 첨부해서 겨우겨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H1B도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무난하게 주던 연장 신청 승인을 네. 엄청 힘들게 해왔어요. 근데 네. 이제는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네. 예. 그렇군요. 예. F1 비자로 가지고 있는데 O비자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O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예술인 비자고요. 네. 실적. 이게 많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연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음악을 하시는 분이면 네. 콩쿨 수상 경력
네. 그다음에 미술을 하신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수상 경력과 그 전시회 같은 그런 게 어떤 언론에도 좀 오르내리고 네. 뭐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유리하세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의 레주메 상으로 어떤 화려한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금방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생활상담 이민법 상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전화번호는 718-353-2699, 718-353-2699-201-449-0009번 201-449-0009. 예,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 중에 오셔서 정말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시고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조진동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지금까지 생활상담 저는 장경아였습니다.